강동근 선수도 오늘 바로 전 세트에서 정말 좋았지만 두 선수의 경기 팽팽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봤죠? 네, 그렇죠. 강동근 선수도 직접 선택을 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2초 배치에서는 선수들이 이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건 이게 또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목적구를 코너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길게 네. 치면. 근데 그 코너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이 네. 좋아요. 근데 이건 개인 선택입니다. 뭐 아, 직접이 좋다. 그렇죠. 네. 난이도로 따지면 직접이 쉽지만 어려운 선택이어도 포지션이 보장된다고 하면 또 뒤로 치는 것도 괜찮죠. 지금 득점. 자, 득점하고 난 이후에 자, 이번 배치. 아, 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잘 쳤습니다. 네. 정말 단순해 보이는 배치지만 단순하지 않은 배치였어요. 강동구 선수가 아까 이제 4세트 히데 오리에와 팀을 이뤄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바로 지금 또 5세트 나와서 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죠. 네. 원래 세트제 경기가 어려운 게그 흐름이 끊기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계속 응원하다가 한번 탁 나오면 뭔가 좀 낯선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원뱅크인가요? 아, 이거를 원뱅크로 갑니까? 그러네요. 자, 원뱅크.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뱅크샷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네. 약간 커브까지 낸것 같은 느낌이에요. 커브도 살짝 낸 느낌으로. 원뱅크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한번 해보면, 왜난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강동구 노란 볼 뒤돌리기. 아, 예민한 두께를. 살짝 두께를 맞추면서. 와. 좋습니다.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런 두께 참 좋네요. 정말 얇게 공략을 해서 안정감 있게 득점을 합니다. 흔히들 이제 좀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공들을 많이 구사하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네. 지금처럼 정확한 두께에 놓고 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디플렉션 현상, 그 스커트 현상이라고 하는 디플렉션 현상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득점을 만들어내죠. 자, 큐를 던지듯이 놨습니다. 역시 잘 칩니다. 네. 지금 제가 한 표현은 맞는 표현인가요?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큐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커브가 나는 걸 방지를 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네. 네. 지금 자세가 뒤에 공이 있기 때문에 내 공이 약간 각도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상태로 깊게 들어가면 커브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큐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커브를 살짝이라도 방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가까이 있는 노란 볼을 선택했습니다. 가볍게 임팩을 해줬고요. 각도가 살짝 짧아져야 됩니다. 네. 네. 이게 11점 경기인데, 제가 좀 일찍 얘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NH 노역카드 PBA 챔피언십에서 퍼펙트 큐의 주인공이 됐었던 강동구 선수인데, 그때도 박찬 캐스터하고 저하고 함께 했었죠? 그랬죠. 네. 네. 또 한번 퍼펙트 큐 나오면,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좀 이른감은 있죠. 네. 네. 자, 근데 지금 이른감이 있진 않습니다. 이 비껴치기가 성공이 되고, 만약에 저 노란 공이 돌잖아요? 자, 아, 돌진 못했고, 일단. 득점 성공은?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3점 남았죠? 그렇죠. 3점 남았죠. 네. 네. 역전기로 가네요. 노란 공이 다시 올려오다가 만나는 키스도 위험하다 보니까 일부러 타격을 해주는데 여기서 내려놓고 진행을 합니다. 우와, 이 타이밍 기가 아, 좋습니다. 강동원 선수가 고민했던 거는 이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노란 공이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키스가 한번더 있거든요. 네. 아, 멋집니다. 9대0이 됐습니다. 2점 남았어요. 한번또 헐크샷이 나올까요?
거를 직접 보는 건가요? 네, 내 공을 다시 한번 집어 넣겠다는 얘기죠. 아, 상당히 일목적구와 멀리 있는 상황. 각도는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세트 포인트. 요새 강구 선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배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강동구 선수도 당연히 좋지만 뭐 강동구 선수가 정말 헐크여서 막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강동구 선수가 배팅을 딱 줘서 치면 헐크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강동구 선수가 월등한 배팅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 그래서 저 초록 장갑을 쓰는 이유도 헐크 별명. 네, 맞습니다. 때문인 거죠. 네. 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네. 자, 직접 공략을 했는데요.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점점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네. 오. 오. 오, 헐크. 네. 헐크 맞네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헐크로 변한 줄 알았어요. 네. 자, 11대 0으로 지금 김인권 선수를 0점에 묶어두고 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세트에서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좀 분위기를 가져온 느낌이네요. 네. 자. 네. 이게 다 따라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뭔가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강지은 자세가 또 약간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길게 잘 와, 쳤습니다. 익스텐션 장착을 하고 공략을 했어요. 자, 익스텐션 장착하고 3벤트를 할 때 보면 회전이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잘 맞춰줬습니다. 깊숙한 원쿠션도 잘 찍어줬고 회전력도 잘 살려줬어요. 자, 영현지는 이번 세트를 반드시 잡아서 7세트로 승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 옆돌리기를 옆돌리기로 안 가고 옆돌리기죠. 아, 네. 네. 근데 오른쪽이 좀 더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오른쪽 옆돌리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요. 아, 잘 쳤습니다. 근데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네. 왼쪽이 더 쉽습니다. 네. 자, 강진 선수가 저렇게 치면 왼쪽이 더 쉬운 거예요. 네. 내가 선택해서 맞춰내는데 뭐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 쉽지 않았네요. 기울기가 살짝 컸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옆돌리기. 자, 속도감을 살짝 이용해 줘야 됩니다. 코너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자, 성공. 좋습니다. 6대2가 됐습니다. 3점 남았습니다. 자, 살짝의 코너 작용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함정은 조금 있지만 뒤돌려치기를 충분히 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회전을 잘 살려줘야 돼요. 와, 네. 중요한 득점이네요. 좋습니다. 회전력 비어가 잘 될 수 있는 속도 배합이 아주 좋았죠. 치게 득점이 됐고요. 자, 7대 2가 됐습니다. 아, 비켜치기 더블 쿠션인데요. 뒤에 공이 보인다면 비켜치기가 참 쉬운 상황인데 뒤 공이 안 보이죠. 자, 오, 좋아요. 완벽하게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강진 선수가 자 이렇게 해서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네, 자 정말 중요한 승부에서 강진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승리를 거두면서 공동 2위로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네, 아, 강진 선수도 헐크 포지션 하는데요. 네. 아,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리고 공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잘 친 공들이 정말 많았고 맨 마지막 공도 정말 잘 쳤어요. 비켜치기 더블 쿠션 어려운 상황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귀중한 아, 승점을 챙겼습니다. 와,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아,
좋아하네요. 네. 네. 사실 그 마지막 세트, 뭐 7세트는 아닙니다만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세트에 나와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헐크 리액션이 약간 돋보였었어요. 헐크 리액션을 예. 일부러 만드신 것 같은데 팀원들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워낙 저기 별명이 좀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헐크에 대한 이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근데 아까 강재현 선수도 하더라고요. 예, 그 우리 강재현 선수가 또 쉬 헐크라고. 예. 예. 쉬 헐크군요. 쉬 헐크. 쉬 헐크. 네, 여자 헐크입니까? 그 초록 장갑 끼고 나오는 것도 이제 역시 강재현 선수는 네, 헐크. 아,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좀 네.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강진 선수도 좋아하는군요. 네. 자.